이것은 모든 소년이 놓칠 수 없는 신성한 세계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유리 수조를 사용하여 강 바닥의 생태계를 만드세요. 당신은 100일 동안 신이 되어 생물을 유지하고 창조하게 됩니다. 저는 신의 역할을 맡아 물속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돌, 모든 물고기, 모든 생물은 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첫째 날, 생명을 창조하는 신처럼 세심하게 저는 자연스러운 검은색 나무 조각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물에 담그면 진정한 야생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 거대한 나무 조각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에게 완벽한 은신처 역할을 합니다. 돌들도 신중하게 배치되었습니다. 이 돌들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물고기 왕국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저는 독특한 모양의 돌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돌들은 충분히 커서 동굴을 만들 수 있지만 자연의 부드러움을 잃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물고기상을 위한 은신처를 만들기 위해 저는 플라스틱 상자를 준비한 후 작은 돌들로 덮었습니다. 이 돌들을 층층이 쌓아 복잡한 동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물고기들이 자연 속에서처럼 안전하게 숨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강 바닥을 모방하기 위해 모래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고기들이 편안하게 파고들고 둥지를 틀 수 있는 미세한 모래를 선택했습니다. 모래를 뿌리는 작업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들이 파고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두껍지만 물 필터 시스템의 균형을 깨지 않을 정도로 얇아야 했습니다. 둘째 날, 저는 수초를 추가했습니다. 이 녹색 잎들은 생명과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물고기 환경에 적합한 식물을 선택하여 물의 산소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미래의 작은 생물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이 수초들은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을 촉진합니다. 이 식물들은 아름다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양이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식물을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빛, 물 온도, 식물과 물고기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일부 식물은 높이 때문에 선택되었고 다른 식물들은 땅을 덮는 능력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떠다니는 식물을 추가하여 그늘을 만들고 수조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고기들에게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각 식물을 신중하게 심으면서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할 복잡한 생태계를 상상했습니다. 이 식물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수조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식물들은 해로운 질산염을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하며 유익한 박테리아에게 자연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물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이 식물들의 모습은 매혹적이었고 저는 자급자족하는 작은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수조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각 돌, 각 모래층, 각 나뭇가지를 다시 확인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떤 혼란도 제가 구축하고 있는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더 걸려 일부 장식을 재배치하고 입지를 조정하고 물고기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신은 수조에 물을 채워 자연의 강 바닥과 다름없는 수중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물을 조심스럽게 추가하여 식물과 돌의 섬세한 배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이 천천히 수조를 채우는 것을 보면서 저는 기대와 흥분을 느꼈습니다. 맑은 물에 비친 나무와 돌의 반사 모습이 정말 매혹적이었고 물고기들을 새로운 집에 소개할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고기를 추가하기 전에 수조를 며칠 동안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유익한 박테리아가 자라고 물의 매개 변수가 안정화되도록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마침내 이틀간의 끊임없는 작업 끝에 저는 제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제 물고기들이 살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작은 세계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탁해지고 나무 조각과 수생 접착제에서 나오는 독소로 인해 일주일 후에는 어떤 생물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물고기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저는 이것을 학습 경험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기록하고 해결책을 연구하며 더 나은 계획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번성하는 수중 세계를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의 여정이며 실패할 때마다 저는 더 성공하고자 하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해 주세요. (10일) 후 신은 수조에 물고기 쌍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이 세계는 그 물고기 쌍의 넓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신이 이 세계에 처음으로 방출한 생물들은 조심스럽지만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새로운 공간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물고기상은 수조 주변을 헤엄치며 마치 제가 만들어준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 물고기상을 외롭게 두지 않았습니다. 신은 수조에 세 번째 생물인 나비 비파를 추가했습니다. 이 수줍고 온순한 물고기는 수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물고기상에게 쫓기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13일째, 이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한 후 물고기상은 수조의 한 구석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는 뿌리가 얽힌 나무와 숨을 수 있는 나무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물고기상은 본능적으로 입과 지느러미를 사용해 모래를 파내며 작은 동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물고기상은 이 작은 세계의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물도 자신의 은신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고, 신은 이 긴장되고 치열한 싸움을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일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상의 알이 부화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동굴 속 한 구석을 선택하여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곳에서 번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고기상이 작은 알들을 신중하게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영토를 순찰하며 침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물고기상은 강한 보호 본능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나비 비파가 가까이 올 때마다 그들은 즉시 공격하여 모든 다른 생물들을 영토에서 쫓아냈습니다. 작은 물고기상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지배자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과 결단력을 발휘했습니다. 19일째, 수조 안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며 활기차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땅속 깊이 파놓은 동굴 주변에 빽빽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습한 공간에서 생명의 화신인 신은 끊임없이 다채로운 아르테미아 먹이를 내려주며 작은 물고기들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21일째, 수조 바닥의 풍경은 어두운 색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끼가 수조를 덮기 시작하여 녹색과 갈색의 이상한 막을 형성했습니다. 큰 갈색 이끼가 수초 주위를 감싸며 바닥 세계를 흐릿하고 이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비치는 빛이 가려져 이곳의 공기는 답답하고 두려움과 불안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3일째, 수조 생활에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물벌레가 물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 물벌레는 모든 생물의 주목을 받았고 특히 판다 물고기상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타고난 순환 기능으로 판다 물고기상은 빠르게 달려들어 먹이를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물벌레의 등장과 함께 수조의 물질 상태도 크게 변했습니다. 미생물들이 활발히 번식하여 수조를 작은 야생 늪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판다 물고기상의 지배 아래 어떤 생물도 먹이나 영토를 다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끼를 청소하는 생물들도 이 물고기상의 힘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24일째, 신은 특별한 선물로 판다 물고기상에게 신선한 혈흉충을 제공했습니다. 이 영양가 높은 먹이는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색깔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고기상이 식사를 즐기는 동안 나비 비파는 부러워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물고기상에게 쫓겨났습니다. 26일째, 신은 여전히 작은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자라며 활기차게 헤엄쳤습니다. 그러나 이 활기찬 생명력 속에서 신은 또 다른 생물을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붉은 꼬리검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온순함은 야망 가득한 물고기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냥꾼처럼 물고기상은 새로운 생물을 쫓아내어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공격으로 붉은 꼬리검 물고기는 뿌리 깊숙이 숨었지만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27일 아침, 신은 붉은 꼬리검 물고기의 시체를 건져내며 이 장면은 모든 생명체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40일째, 작은 물고기들은 23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약한 생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느러미는 두드러지며 흐름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판다 물고기들로 흑백의 대조적인 지느러미는 독특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강한 인상을 주었고 주변의 신비로움과 잘 어울렸습니다. 50일째, 새로운 바람이 수중 세계에 불어왔습니다. 항상 길잡이였던 신은 거대한 생물을 내려보내어 물속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무서운 생물은 큰 둥근 눈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검은 보석처럼 깊은 공포를 새긴 눈과 표범 같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투의 예감이 점점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수중 세계의 이야기는 이제 극적인 절정에 도달하여 새로운 긴장감 넘치는 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물고기상과 그 무서운 생물을 기다리는 도전들을 다음 비디오에서 기대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해주세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비디오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